입주를 코앞에 두고 추가 분담금 탓에 갈등을 겪는 재개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성북구 안암 2구역도 그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중재에 나서면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선아 기자입니다. 성북구 안암동 3가 일대, 안암 2구역입니다. 이곳은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가 한때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추가 분담금 요구. 시공사는 공사비 상승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 등 조합원 입주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성북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시공사, 공무원 등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겁니다. 위원회는 이견을 줄이기 위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상호 검토했습니다. 간극은 좁혀졌고 결국 조합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어 사업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수용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긴급히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상호 간의 의견을 최대한 접근을 해서 1차례, 2차례, 3차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런 양보선을 찾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도 큰 몫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해 결국 협상을 타결시켰습니다. 코디네이터 제도는 저희가 도시행정 분야나 아니면 뭐 법률, 아니면 도시정비, 도시계획 건축 뭐 이렇게 각 분야별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고요. 공사비 분쟁이 조금 작년부터 좀 특화돼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좀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해서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암 2구역은 현재 조합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한 장위 4구역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